이번 시간은 반말리의 Knocking on Heaven's Door라는 곡에 발라드 1번과 발라드 3번을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발라드 1번을 기억해 보면 먼저 왼손 뮤트하고 1, 4, 1, 3, 4, 1, 4, 1, 3, 4 이거였고요. 자, 발라드 3번은 1, 1, 4, 2, 3, 1, 3, 4 네, 이런 연주였습니다. 그러면 Knocking on Heaven's Door는 굉장히 간단해요. 처음에 G코드와 D코드는 발라드 1번으로 쳐주고요. 자, Am가 나오면 발라드 3번 씁니다. 또 G랑 D가 나오면 발라드 1번. C코드가 나오면 발라드 3번. 아, 그럼 정리를 해보면 G랑 D는 발라드 1번, A마이너랑 C는 발라드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음악에 맞춰서 한번 연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발라드 1번과 발라드 3번을 통해서 Knocking on Heaven's Door를 연주해 보았습니다. 그럼 발라드 1번, 2번, 3번만 있으면 웬만한 전 세계 모든 노래 발라드는 다 어울려요. 예를 들어서 영어는 잘 모르지만 Let it be를 잠깐 해보면 Let it be, Let it be. 어울리죠? 그럼 얘를 방금 발라드 2번을 했는데 발라드 1번 써볼게요. Let it be, Let it be, be. Let it be. 근데 Let it be의 발라드 3번은 쓸 수가 없어요. 왜냐면 발라드 3번의 포인트는 한 마디의 코드가 하나 있을 때 사용하는 거였죠. 그래서 노래 중에 코드가 한 마디 하나 있을 때는 발라드 3번, 한 마디의 코드가 두 개 이상일 때는 발라드 1번이나 2번을 사용해 주시면 연주가 자연스럽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발라드 1, 2, 3번을 잘 기억하셔서 연주에 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